프로듀서 다섯 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연습한 만큼의 그런 무대는 보여줬다. 이번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기고 싶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이제 버튼을 누르셨으니까요. 지금부터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아니냐, 박이냐! 아니냐, 박이냐! 아, 선생 팀일 것 같아. 박영진 팀일 것 같아. 안성진이야. 안성진이야. 박영진, 4대 3대 2. 3대 2로 이길 것 같아.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이 팀 3대 2. 선택은! 박영진! 박영진! 축하합니다! 박영진 팀이 승리를 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영진! 축하합니다. 박영진 팀이 승리를 냈습니다. 예! 박영진 팀이 승리를 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선 다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영진 팀이 3대2로 안성진 팀을 힘겹게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 직행합니다. 축하합니다. 니네 없었으면 영진이가 큰목했네. 영진이가 잘 못 영진 씨가 큰목했네. 우리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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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포인트는 잘하자 이기자보다는 그냥 좋은 노래를 잘 부르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불러야지 우리의 이 밴드가 살 것이고 이 노래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